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작년 연말에 그 사임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작년, 올 4월인가에 이제 그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정들을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이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탄핵 정국이 되고 청와대 발 소식이 많이 들려지고 그것이 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불쑥 그때 받았던 메일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컴퓨터를 제가 뒤져가지고 그 메일을 다시 이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아,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막 장문의 그 편지였는데 앞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근무 기간 동안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 아내, 자식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맡겨진 책임감, 지켜야 할 근무 기간, 보안 유지 등등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남북 관계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멈추질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이 통일 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변질되기가 쉽더라고요. 청와대 근무 기간이 3년에 다다랐을 무렵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제 욕심, 제 안위를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명감이 흐려지고 그저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러웠고 또 그때 한참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때라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심정으로 청와대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경을 쭉 제게 이제 그 피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가책도 느끼고 은혜도 구하고 그 구구절절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이분이 몇 급 공무원인지 잘 모릅니다. 뭐 젊은 분이니까 지금 한창 막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고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 근래에 정말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다 그러셨겠지만 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막 신문에 이름 나오고 뉴스에 막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여전히 맡겨진 그 일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이제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본인이 또 사임하고 이런 고뇌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구나. 그게 참 저게 감동이 됐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메일로 참 감동이 되고 있는데요. 한 열흘 전쯤일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손편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연인가 하니까 지난 11월 6일 날 이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이 병원에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가지고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이 같은 날 오전에 수술했으면 그분은 오후에 또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같은 입원실에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보니까 그분은 전남 무안이라는 데 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분은 시골 교회의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제 왜 제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손편지를 썼느냐 하면 그 시골에 오신 권사님이 너무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책 사인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 손편지 사연과 함께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남 무안에서 오신 그 권사님에게서 너무 감동이 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 반주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주를 뭐 고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생이 피아노 반주 했다가 이제 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서울로 가거나 또 그 지역에서 가까운 광주로 가거나 그렇게 또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없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난감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그 제게 보내온 그 편지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 저 반주하는 애기가, 이 전라도는 고등학생까지 다 애기예요. 주님, 저 반주하는 애기가 얼마 후 또 가버릴 수도 있는디. 또 저 자리가 비워지면 어쩌요? 주님, 어쩌쓸까이? 어쩌쓸까이? 아, 요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한테. 아,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이 권사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 또 이제 적응하려 그러면 또 갚버리고 반주적 없어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놀라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 가야 쓰겠다. 반주를 자기가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그 연세에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생활 좀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농사, 일, 살림,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빠듯한 생활입니까? 그 와중에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받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 레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주님께 드릴 반주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권사님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게 무려 5년이래요. 5년. 5년 동안을 그렇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드디어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손편지를 읽는데요.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목사들이 또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끝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까지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이름 없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그게 엄두가 날 일입니까? 이게 손이 다 굳어진 그 머리는 더 굳어져 있는데 피아노를 내가 반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 마음으로 그렇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그 저는 누군지 뵙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저같이 막 그냥 맨날 그 기독교 TV에 나오고 뭐 설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연을 이메일을 통해 손편지를 통해 그 두 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연말에 막 계속 무슨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권사님 그래서 반주하게 됐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어떤 신앙적인 거목, 영웅 이런 사람들보다도 주님은 이런 그 애쓰는 분들을 귀히 보실 텐데 이번 성탄절날 참 주님의 한량 없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정말 이름 드러나지 않는 곳에 얼굴 알아주는 곳,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섬겨 오신 그 어쩌스까이, 어쩌스까이,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권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오신 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나 네 애쓰는 거 다 안다, 참 고맙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애쓰신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포인트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 뭐 제가 알아도 막 너무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이것 가지고 설교도 한 두세 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연말에 유난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깊이 감격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언론, 또 요즘으로 치면 뭐 재벌 이런 유력한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 소식을 가장 최초로 전해들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목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천했는지요.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당시 배척하는 직업 목록 다섯 가지, 배척하는 직업 목록 다섯 가지 중에 이 목자가 세 번째 목록이랍니다. 세 번째 목록. 세상 기준으로는 참 그 쓰잘데없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매도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고급진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인, 얼마나 뭐 그 대단한 높은 자리냐, 이런 걸 기준으로 찾지 않으시고요. 제가 2장 8절을 유심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께서 오늘도 그 양 지키는 그 일이 뭐 좀 있는 사람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지금 뭐 양 지키는 저게 별 가치도 없는 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저런다고 사람들은 그거를 하찮은 일로 폄하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으시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세상에 가장 먼저 최초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권사님, 그 지방에서 주님 어쩌스까이, 어쩌스까이, 어떻게 해서든 내 교회가 그 반주자 없이 찬양하면은 그게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어쩌스까이, 어쩌스까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이만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터에서 참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일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애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게 저에게 이번 연말에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뭐 그냥 더 유명해지고 뭐 더 커지고 더 알려지고 이런 헛된 몸부림 근처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조그마한 곳, 성도 하나의 눈물, 성도 한 사람의 억울한 하소연, 뭐 예배 중간중간에 뭐 많을 때 한 세 가정씩 들어와요. 다 울고 가요, 다.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프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아버지 종이 그 어쩌스까이 어쩌스까이 그 권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님께서는 네 생각이 옳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인준해 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그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첫째로요. 이 성탄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난 주일날 우리 집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교회 신문에 우리 젊은 그 교역자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쓴 걸 보고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글 다 보셨겠지만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성탄절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았냐고 의논하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현수막 글귀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이 젊은 전도사를 교육시키려고 그랬는지 좀 깐깐하게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 전도사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잘 봐라.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그들에게 이게 평화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게 진짜 그런가 찾아보고 나서 자기가 너무 그 부끄럽고 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을 내 근성근성으로 읽는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눈 어쩌고 산타가 어쩌고 이런 건 다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다 가짜 평화.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마음으로 모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만 이 성탄절에 진짜 평화가 깃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주로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이 내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게 크리스찬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 자꾸 성탄절날 눈 안 오나 눈 안 오나 그러지 마세요. 성탄절날 눈 오면 난 제일 힘들어요. 그 성도들 그 주차하는데 미끄러지면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 성탄절날 눈 오는 거 바라지도 말고요. 애들한테 그냥 막 또 산타 선물 줬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생쇼를 하면서 애들 속이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오늘 부디 은혜 받으시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애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부모를 용서해라. 작년에 준 거는 산타가 아니고 나였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산타의 존재를 애들에게 속이려고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번 성탄절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될 거, 내게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게는 복음이 능력인가? 내게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참 열악한 그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내게도 복음은 기쁨인가? 이걸 점검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성탄절날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 사실을 주변에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군가가 이 목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의 회사에, 직장에, 혹은 학교에, 혹은 우리 친척 중에 여러분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주로 전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주변에 억압당하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절 회복운동, 크리스마스 리본 이렇게 잡았는데,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리본 운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리본, 이번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문화도 리본, 다시 태어나고, 또 그 성탄절을 대하는 내 태도도 리본,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 현실은 우울하고 어둡고 참 눈물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됨을 늘 내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두어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 주변 사람에게 여전히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회복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세 가지 구호 기억나시죠? 드림,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 드림에 또 섬김, 또 누림. 이 드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저소득층 그 한 부모 가정이요.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이요. 전국에 23만 가구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 집은 좀 나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우리 남자들이 우리 딸이 지금 언제 초경을 하는지, 또 생리가 뭔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저도 또 사춘기 딸아이를 길러보니까요, 걔들이 그런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오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이 중에요,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이 전국에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넘친다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드린, 나누어 드린 이 파우치에 애들에게 분명히 이번에 선포하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니들 선물 내 현찰로 준다. 현찰로 받는 순간 여기 다 넣어라. 니들은 너무 부유하게 살아서 모르는데 니 또래 애들 중에 생리대 지원을 못 받아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여학생만 10만 명이란다. 이번 성탄절 그 10만 명 중에 우리 한 명만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성탄절이 되자. 이 교육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한 48개 기관, 그래서 5억이 좀 넘습니다. 뭐 이게 뭐 이 5억이 뭐 이게 뭐 애들 장난입니까? 5억이 뭐 얼마나 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이 내용물을 다 규합해가지고 정성껏 예배 시간에 봉투에 담아, 이거는 안 내셔도 돼요. 여기 선물로 기념으로 가지세요. 그냥 이건 기념으로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5억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그 남는 금액은 가평 우리 마을에다가 이것을 좀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림. 예. 성탄절 하면은 선물 뭐 받을까? 이 생각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유익하냐? 이게 내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얼마 전에 게시판에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빨간 리본 파우치에 정성을 담아 대형 파우치에 넣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의 정성이 담긴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뜯지를 못했는데 저금 통째 가지고 가는 게 더 성의 표시인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당 그 목사님이 또 연락을 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사연을 보내줬는데 참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가정이 오래전에 그 딸아이가 13살 되던 그 해에 그 딸아이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기 바로 전에 저금통을 하나 사달라고 한 그 저금통이래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네 문방구에 저금통이 없다는 딸아이 말에 직장 근처에서 사들고 들어갔던 누런 돼지였습니다. 너무 크면 아이가 부담스러울까 봐 아담한 녀석으로 골랐었지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13살 저금통 주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 녀석을 뜯지도 않았고 이사갈 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인이 먹이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제법 묵직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던 딸아이였으니까요. 이 딸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금통을 손을 댈 수가 없은 거예요. 10년도 되게 이 저금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드림 크리스마스 리본 행사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이거 떠나보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좀 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 문의를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뭉클했던 게 그분이 쓰신 문구에 이름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50대인지라 눈물이 마르고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딸아이 먼저 보내고 평생의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그 가슴 아픈 그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이 되고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섬김이 뭡니까? 찾아가자는 거예요. 천사가 그 목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5개 기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예전으로 치면 고아원, 뭐 양로원, 요즘에 그 복지시설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소방서. 그리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교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막 큰 선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라도 갖고 가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참 주님 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위로해 드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금 베트남 교회 또 중국인 교회 그렇게 지금 이 열악한 외국인 교회들을 이번 성탄절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사실 제가 올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안식년을 이제 1년간 이제 원래는 이제 쓰기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안식년 때 뭐 하지? 어떻게 보내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네가 그냥 평소에 맨날 그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온실에만 머무는데 성도들의 애환이 어떤 거를 좀 맛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식년 동안에 여기 설교를 내려놓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오늘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해도 뜨기 전 이런 새벽에 제가 교회로 나가다 보면 그 이른 아침에 그 조그만한 그 공중전화 박스보다 조금 더 큰 그 공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자기 일을 하는 경비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그 예수님 당시에 주님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그 목자 같은 느낌, 밤을 새워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 경비를 내가 한 1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또 성도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 마스크를 쓰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을 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걸 제가 찾은 거예요. 택시 운전, 택시.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 마스크 쓰고 하면은 난 못 알아볼 거고. 그리고 택시에 올라타신 분들에게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한때는 이제 그 대리 운전도 생각했는데, 대리 운전은 그 술 취한 사람이 자꾸 때린다 그래가지고, 나 그 무서워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 뭐 맞는 건 좀 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리 운전은 할 생각이 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 허락하시면 1월 중순부터 두 달만 제가 안식월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그쪽에 종사하시는 사장님 계시면, 한 두 달만 고용도 된다면, 저 운전 잘합니다. 23살 때부터 운전 무사하고 운전자예요. 그래서 택시에 타는 그 손님들의 삶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분 좋으면 택시비도 안 받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크리스마스 회복 운동 드림, 섬김, 누림, 누림 세 번째 누림,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송을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웃을 초청하고 뭐 막 화려한 음식 필요 없습니다. 초촐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제가 이 드림, 섬김, 누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교육자 한 사람이 저한테 시 하나를 보내줬어요. 막 얼마나 급했던지 내가 이 시를 막 성도님들에게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막 갈려 써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처 읽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김영환 시인이 있나 봐요. 김영환 시인이 쓴 동시예요. 제목이요 울꽃이에요. 울꽃, 그 장소 울꽃. 제목이 울꽃인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까 예배 마치고 이게 너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예배당이 울 곳이라는 거, 울 곳, 울 곳.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임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해줬을 때 우리가 거기 가면 천대 받는 거 아닌가? 멸시당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았을 때 그를 환대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이 시 아닙니까? 이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사연을 가진 아픈 분이 너무 많으세요. 울 곳이 없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두 가지.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 곳을 마련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 기뻐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이 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축제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곳에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거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두 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만 평화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날 막 엄청난 호텔에서 뷔페 식당에서 파티가 있어서 기다려지는 성탄절이 아니고 날 구원해 주신 울 곳조차 없는 내 영혼에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주님만으로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감격을 가두어 두지 않고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절박한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가서 세상에 누구 집에는 과외 먹다 먹을 수 없어 남기면서 사는데 누구 집에는 생리대 지원을 못 받는 생리.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지금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번 성탄절날 그 주님의 사랑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 될 텐데,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다 어두컴컴합니다. 온 세상이 다 절망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각하고 깨닫는 아름다운 계기가 아버지 이 연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그저 파티하고 눈이 오고 선물 받고 그래서 즐거운 즐거움은 주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누리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신 평화 가두어두지 말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난한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소외받는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이 평화를 흘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작은 정성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혜택을 받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청와대 이름 없는 그 공무원처럼, 그 지방의 시골교회 어쩌었을까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헌신하는 수많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위로를 받고 참 고맙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울 곳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배당이 바로 울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다 저 부유의 누이신 한 주간 한 주 내내 오실 주님,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다음 주일 성탄의 축복 축제 같은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그 주신 샬롬 이 평안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